사람의 눈은 다 다르지만 가장 무난하고 편안하게 몰입감 있는 가성비 디스플레이 가츠 C27F75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16만 9천원에 출시한 몬스타 기어 가츠 C27F75는 몰입감 높은 1500R 곡률 패널을 채택하여 패널과 눈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드리며 선명한 화질과 편안함을 제공해드립니다. 3면 초슬림형 디자인답게 1.7mm의 베젤은 영상을 모니터에 가득 담아 몰입감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 베젤은 거츠라는 몬스타 디스플레이 브랜드 로고가 잘 프린팅되어 있으며 후면 재질은 단단한 ABS로 마감이 되었으며 상단에는 몬스타 기어 공식 브랜드 로고가 디테일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성비 모니터인데도 불구하고 후면 백라이트 LED 기능으로 밋밋한 후면 디자인을 한층 개선을 시켰습니다. C27F75의 단자는 후면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12V 아댑터 단자와 DP 포트, DVI 단자, HDMI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본 제공하는 케이블은 DVI 케이블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탈 소재의 역학 구조로 설계된 스탠드는 모니터 중량 4.3kg의 지탱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보팀목을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작업이 많은 현대인의 업무 용도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표준 이상의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업을 보는 특성상 화면을 많이 봐야 하는데 플리커 프리와 로우 블루라이트 세팅으로 피로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베젤이 얇아서 사용할 때 눈이 좀 편해서 유지감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다 다르지만 가장 무난하고 편안하게 몰입감 있는 가성비 디스플레이 가츠 C27F75를 보고 계십니다. 상하 좌우 178도의 광시야 각인 VA 패널을 채택하여 대각선에서도 왜곡 없는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 이상의 수준급 색 재현력을 자랑하는 모니터는 커브드의 몰입감과 함께 1 플러스 1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미러링하여 큰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27F75는 75Hz를 지원하여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60Hz에 비해 125% 이상의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좌우 각각 2W의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스피커가 없어도 자체 스피커로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몬스타 기어 C27F75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